나 1런트 DMI 이트 샤트긴 한데 이트. 전편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빌더스에서 중요한 건 엘리트다. 엘리트는 유물을 주기 때문에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받아서 승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트를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사일런트는 그 과정이 다른 캐릭터들보다 조금 더 힘들다. 시작되기 약하기 때문에 일반 유물을 얻거나 한 장을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주 선택지를 안 고르는 편이라. 사일런트는 이제 4번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번은 너무 편차가 크니까. 물론 괜찮은 선택지라고는 생각하지만, PMR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장 제거를 할 거라면 저는 수비를 제거할 것 같아요. 무력화가 약화를 걸어주고, 생존자가 8방어인 수비 카드이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치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 유물을 얻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장 제거는 당장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길을 봤을 때 엘리트를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길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안 좋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앞에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제 여기 또 상점이 있고, 여기는 상점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걸을 거예요. 상점에서 이득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이 상점에 가면은 아무 의미 없이 층 하나를 날리기 때문에 망해질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쪽 길로 갈것 같습니다. 이쪽 길로 가서 엘리트를 잡고, 이쪽에 불이나 이쪽에 불으로 갈것 같아요. 만약에 전투에서 체력을 별로 안 잃었다면 이쪽 길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일런트가 그렇게 체력이 남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쌍절곤이 있으니까 업무 같은 카드가 상당히 좋아졌죠. 업무는 원래 사일런트한테 좋은 카드라서 업무가 나온다면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첫 카드는 웬만하면은 공격 카드 집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웬만큼 안 좋은 공격 카드가 아니라면 사일런트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보스 슬라임이네요. 사일런트한테 굉장히 버거운 상대고, 언제나 보스를 체크하고 보스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보스인 슬라임을 상대하기에 단검 분사랑 귀를 찢는 비명 모두 괜찮은 카드지만 빠르게 공격 카드를 확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검 분사를 쓰겠습니다. 고개는 좀 덱이 갖춰졌을 때 고려할 만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이유 때문에 수비 카드를 먼저 지우겠습니다. 엘리트에는 귀족 그렘린 같은 경우에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힘을 올리기 때문에 수비 카드를 활용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슬라임이랑 싸울 때도 약화거는 산성 슬라임을 먼저 잡을 거기 때문에 수비 카드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본산 거는 애들이 많아서 전 일단 도플갱어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챙겨내기는 지금 넣으면 나쁘지 않은 카드지만 드로가 덱에 들어가는 후반에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발돌림 잔상 같은 카드들이랑 같이 쓸수 있죠. 압도는 여러 번 말했지만 강화가 안돼 있으면 거의 사용하는 의미가 없고요. 도플갱어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로가 꼬여서 수수수수 이런 식으로 잡혔을 때 다음 턴을 보게 해줄 수도 있고, 환영살인마라던가 폭주 연계, 그리고 강화해서 쓰면은 한자 1 에너지 이득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입 아파. 아니, 목 아파. 야이! 어제 같은 게임. 엘리트가 코앞이라 편을 아낄게요. 공포 포션이랑 교활한 포션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엘리트를 상당히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절곤이랑 무한의 검날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의 검날이 그렇게 반가운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세지기 때문에 무한의 검날이랑 교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것 같네요. 도플갱어가 이제 0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교살 시너지도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 저거 두개 중에 뭐가 더 좋았는지는 알수 없을 것 같네요. 나중에 어떤 카드가 더 나오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마름쇠는 좋은 카드지만 보스가 슬라임이기 때문에 슬라임전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집도록 하겠습니다. 입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플라잉 니킥으로 도플갱어 교살이랑 같이 쓰겠습니다. 예비 교살도 방법이긴 하지만 앞에 엘리트가 있는데 공격 카드를 거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일런트 공격 카드는 사실 배신이 제일 좋은데 배신이 안 나온 게좀 아쉽네요. 그리고 공격 카드 이 정도 넣었으면은 앞으로는 별로 안 넣을 거예요. 거의 검무 나오면 그 정도만 넣을 것 같습니다. 제일 공격력 많이 오르는 거 강화했어요. 교살이 아니었으면은 도플갱어를 강화했을 것 같아요. 교살이랑 교활한 포션으로 엘리트 잡을 때 체력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공물이 포션을 다 쓰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슬라임이 상당히 어려운 상대라 포션을 다 써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데려갈게요. 저쪽에서 교살은 인공물에 막힙니다. 체력을 상당히 많이 잃었네요. 재수가 없었습니다.
귀족 그렘린이나 라가블린이 나왔으면 훨씬 체력을 덜 잃었을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체력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바로 불로 갈 생각이고요. 슬라임 때문에 전광석화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슬라임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지 3개가 지금 다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조살로 빠르게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거나 0에너지이거나 하는 카드가 나왔으면 했는데, 천적 같은 카드도 괜찮고요. 버르거나 공중제비를 넣을 것 같아요. 공중제비는 이제 장을 뽑기 때문에 덱을 조금 더 빨리 순환시킬 수 있죠. 민첩을 1 얻습니다. 온유물이죠. 부채랑 쌍절곤이 나와서 건무가 더 받고 싶은데, 해서 일반 몹에 갔다가 체력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로 왔는데 왜 거기서 나와? 1 쓰레기 게임. 영속의 오정은 잘 나왔네요. 보스가 슬라임이기 때문에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도움이 되는 능지처참을 쓰겠지만 별로 반갑지는 않네요. 능지처참은 강화가 꼭 필요한 카드라서. 그리고 연계할 카드가 되게 없는 상황이네요. 설치는 강화 여유가 없을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녹지르기는 슬라임이 독을 풀기도 하고, 지금 저런 공격 카드를 더 넣고 싶지가 않아요. 능지처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건무가 안 나오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그리고 원래 휴식할 생각이었는데 명속의 오정이 나왔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화염에 그을렸다고 하면 보초기인데 능지처참이 있어서 할 만할 것 같거든요. 영요정도 있고. 다음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네요. 압도 계속 나오는 거는 되게 안 좋네요. 부르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슬라임이 손상을 걸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아닐 것 같고요. 전문성 또한 카드를 뽑기만 하는데 1 에너지를 쓰기에는 일막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아연금. 영에너지로 능지처참을 볼 수 있는 튕겨내기도 괜찮아 보이고, 앞에 일반 전투에서 연금을 써서 얻은 포션으로 보스 전투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슬라임 전하기에 힘 포션은 괜찮네요. 내장의 채는 좋아하는 공격 카드지만 지금 버리기가 생존자 하나라서 못 쓸 것 같고요. 파멸 또한 독이 없어서 못 쓸 것 같고, 고민한다면 우리의 을격 정도겠네요.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서순! 포션을 언제 먹지? 서순할 수도 있지. 당당하게 서순하자. 무력화 생존자 빠진 건 좀 아쉽다. 힘포션 덕분에 좀 무사히 고비를 넘기는 상상함. 워후! 능지처참 만세. 2위 카드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2위 카드가 나올 확률 또한 엘리트 전을 하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엘리트를 잡아야 하는 유가 되겠습니다. 유리칼 능지처참 분리타임. 도플갱어랑 교살이랑 잘 어울리는 분리타임이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요. 능지처참은 한 장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할 여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안 쓸 것 같고, 유리칼 능지처참이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분리타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타임은 핸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스네코는 새가 7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커는 상절군도 있고 부패도 있고 고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생용한 망치는 2막 보스를 잡고 나서 나오면 좀 괜찮은데, 1막 보스를 잡고 행용한 망치를 바로 먹는 거는 좀 아쉬울 때가 많아서 스네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코 그는 신인가? 일단 돈이 많고 미소짓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상점부터 가도록 할 거고요. 엘리트를 일단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길로 가되, 전투에서 체력을 많이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도 같이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이쪽에 상점을 먼저 보고 불타는 엘리트를 잡던지 주식을 하던지 엘리트를 잡던지 그것도 아니면 상점을 하나 더볼수 있는 이쪽 길로 가서 세력의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엘리트를 들어갑시다. 위에 강도가 더 세게 때려요. 뭐 먼저 잡을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피해봐야 뭐가 아파. 와우. 발 돌림이 강화돼서 나온 건 너무 좋은 픽이라. 업무가 매우 급한 상황임에도 발 돌림이 더 좋아 보이네요. 발 돌림은 언제나 사일런트 핵심 카드입니다. 강화가 안돼 있었으면 고민을 좀 했겠지만, 강화가 돼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스네코라서 0 에너지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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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라서 신성을 강화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버를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매끄러운 돌, 병법서 연계를 볼수 있는 흐릿함을 들고 가고 남은 돈으로 카드 제거를 하고 수비 카드 비중이 확 늘었기 때문에 수비를 제거. 할까? 말까? 독카드가 급해 보이네요, 지금. 공격력이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섬탑에서 공격력이 부족하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타격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타격은 꼴랑 피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놀림이 있는 상황에서 수비 밸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독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빨리 피해를 더줄수 있는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독가스나 내장액체도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독가스를 집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되게 피해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면 내장액체랑 유독가스를 둘다 들고 가고 싶지만 지금 돈 여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발놀림이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장액체도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스네코의 눈이 있기 때문에 신경독 같은 카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발놀림을 못 썼네.
신성이 나와서 덱파워가 확 올라죠. 스네코라 설치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0이 안 돼요. 고려할 건 이제 프레셔 정도. 지금 피력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능지 처참이 있어서 건물을 넣으면 넣었지 좀. 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째겠습니다. 에너지 왜 이래? 신성이 나오는 바람에 확 세졌죠. 역시 운빨 게임이다 이 말이야. 이곡 공포는 지금 연계되는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괜찮은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전략이 좋긴 한데 지금 스네코 눈이라서 그렇게 엄청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체력이 꽉차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불타는 엘리트를 잡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해량이 낮은 상황이라 에노삼 이런 거 나오면은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엘리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덱이 상당히 파워가 올라왔지만 아직 여전히 필요한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이기고 싶지 않네요. 되게 신경독이 있었다면 블리트 잡으러 갔을 거예요. 하지만 없죠. 산성 플라스크가 제일 좋은 상황에서 맹독이 나왔네요. 맹독보다는 흐릿함, 공중제비, 고개를 쓰고 싶은데 일단 탄성 플라스크 기다려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당장은 능지처참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병법 써라서 공격 카드 안 썼어야 했다. 도살 지금 좋아 보이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저는 지금 수비가 비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엘리트를 잡기 위해 공격력이 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었지만 크리탐이랑 공중제비가 지금 안정성을 엄청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카드가 들어감으로써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돌진이 나왔으면은 고민 안하고 썼을텐데 도살은 방어도를 못주는 카드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한성 플라스크가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엘리트 잡기에 공격력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체력이나 포션 상황이 좋으면 이쪽으로 할 수 있겠죠. 안 좋으면 이쪽, 더 안 좋으면 이쪽. 일은 괜찮네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탐의 안정성 정말 갓카드입니다. 야마 도살이 죽으면 도살 크크크크 크크크크 도살 고개! 스네코에서 고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지금 더러운 타격 수비들을 제거하는 역할만 해줘도 충분히 내 값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제 같은 게임.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아이 꺼져. 드림캐쳐 층이 올라갈수록 가격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등반하면서 공격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가격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건 탄성 플라스크와 총매, 더 많은 프리탐과 공중제비입니다. 와우 유령
예산된 도박 벌집 전략가. 예산된 도박도 이제 스네코의 눈 때문에 이렇게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밤 에너지로 나온 카드들, 3코 카드들을 새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가도 지금 괜찮은 전략이 되게 있는 상황이라 못 쓸 카드는 아닐 것 같고 블리타임이랑 시너지가 안 난다는 게 문제긴 한데 고민이 좀 되네요. 벌집은 지금 추가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정말 안 좋은 카드라서 물론 여기서 벌집을 선택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전에 신성 때문에 덱밸류가 괜찮은 상황에서 굳이 안전빵보다는 조금 더 도박수를 두고 싶어요. 더 세질 수 있게 덱이 더 세질 수 있는 픽을 하겠습니다. 전 빠지나? 번적 올진 아리 걸기 한성 플라스크 공매 폭주 불쾌. 아니 장난치냐. 압도를 평소에 고려도 안했지만 신성이 나왔으면은 고려해볼만 하네요. 되겠습니다. 세네코는 매턴 두 장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다 쓰기 쉽죠. 에너지를 얻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 이거 통계 보면은 0코가 이렇게 많냐? 체감상 다 3코인데 이거 안 보는 사이에 조작하는 것 같아. 저게 어떻게 조작이 아니냐. 이런 파워카드 같은 거는 신성 잡히기 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은 열쇠를 먹겠습니다. 유령 없었으면은 잤을 것 같은데 유령 덕분에 이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얘네들 뽑을 카드 더미부터 이기도가 높은 것 먼저 가져갑니다. 별로 몰라도 되는 거지만 BMI니까 알려드렸습니다.
리탐이 이렇게 좋습니다. 퍼펙 다일던트 윈. 불쾌가 제일 좋아 보이고 환영살인마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드레날린이 제일 필요 없죠 지금. 공격 카드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라 불쾌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등반하면서 BGB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셋 다 괜찮아 보이네요. 에너지 유물이 나왔으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에너지 유물은 병법서로 써야 되나? 연금 성낙겁도 괜찮고 지금 유물이 너무 없어서 검은 별도 괜찮을 것 같고 인쇄장으로 타격을 지워주고 그리탐을 더 많이 쓰는 게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연금 성스러운 나무 껍질이 좋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일은 어차피 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상점 들러서 타격 지우겠습니다. 타격색 포션이 너무 좋아서 쓸 수가 없네. 포션 벨트 어디 없나. 와, 와 고민된다. 해시계 7장씩 뽑으면 내 턴의 해시계인데 턴에 두 장 더 뽑 뭐라도 내 턴이지. 분수 고개 고개랑 카드 제거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독카드가 계속 안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신호네요. 엘리트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충류 주술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더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비 제거하겠습니다. 공구함은 무색 카드 중에 0 에너지 카드가 많은데 스네코랑 섞이면 쓸모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함 받을 때는 올바르게 받고 근데 그거 헷갈릴 때는 그냥 뽑을 때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잘못 적혀있네. 그냥 뽑을 때 뽑 맨날 육각령이야. 그렇게나 쳐먹어. 응, 0 곱하기 6이야. 크리탑 하나 더 주세요. 아니 이사가 원래 엄청 좋은 유물인데 지금 덱에서는 0. 차라리 캘리퍼스가 나왔더라면. 아이 뭐 카드 이따구로 줄래? 쓰레기 이벤트 목 필요하니까 전투할게요. 게임 팁, 게임 욕을 하십시오. 게임이 잘못됐습니다. 총매 당연히 써야 되는데 목이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할 수단이 하나도 없고 이것도 안 쓰면 희망이 더 없기 때문에 총매가 좋은 픽은 아니겠으나 어는 버틸 수가 없다. 에반데 하지만 여기를 위해서 포션을 가져왔다는 사실. 모자다리 아니 왜이래. 에너지가 왜이래. 정신 차려. 드네코야 정신 차려. 너 이런 자식 아니었잖아. 삼삼삼삼삼삼. 아니 왜 이거 보면 0이지? 주작이야 이거. 앞만 봐도 주작이야. 말이 되냐 이게. 아니 다 3인데 지금 또 다 3인데 2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기를 쳐. 스낵올 좋네요. 홍매가 더 빛을 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콩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네코에서 비타가 1에너지 이하로 나오면 호스트를 벌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귀를 찢는 비명이 너무나 좋은 픽이기 때문에 귀찌삐를 들고 가겠습니다. 귀찌삐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느냐. 스네코 장기 수직갈 눈도 내꺼 대골도 내꺼. 얀데레 사일런스. 그건 이미 0코스트로 준 카드는 다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코스트만 보이죠. 반박시 개말 못해. 아닌데 받자마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님 왜 그래요? 스네코의 해골은 궁극을 부여할 때 분리타임으로 양코되면 스네코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요? 킬킬킬. 1이 부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2가 부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코딩론. 야 헷갈리게 도네이션 격차 추가로가 2,000원 이득. 백 너무 약해. 알려줘. 그래도 이제 스네골까지 나오면서 탄성 플라스크만 나오면 실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면 스네코색 불타로 만든 영코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 반박신 입말이 맞음. 앞만 봐도 스네코 눈 이거 주작인데 어떻게 영코가 제일 많지? 아우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재생 나도 재생. 생긴 것도 비슷한 것들이 하는 짓도 비슷하네. 아니 어떻게 봐도 다 3코인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봐도 주작인데. 눈뜨고 코베이는 나 화상 영코예요. 화상 무료 화상. 현재 게임에선 총매시 추가로 1이 부여되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영코 주작은 창방 던 올삼코 핸드를 위한 추진력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과적 추론. 부여할 때마다 일수가니까. 부여할 때 일수가 했으니까. 맞는 계산이 아닌지. 이렇게 맞을 게 아니었는데 재수가 없었다.
뭔 고기야. 어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열한 타격으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지만 압도났을렵니다. 샘플 어디갔어? 샘플이나 줘. 능지처참이나 발돌림이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은 전략은 강화가 안돼 있어서. 1 곱하기 2 플러스 1 구스 1 엑스 2 플러스 1 식을 잘못 쓴 거 겠죠. 발돌림 하겠습니다. 아닌가? 유독가스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한. 아니 왜 또 왔니? 아까 포션 써서 잡아놨더니만. 파로마! 파로마! 사실 계산이 어떻든 슬라임에서 죽습니다. 이건 슬라임이야. 아일런트를 이겨. 아, 드로 후준 봐라. 야, 너 구라치지 마. 드디어 이제 3코 올라오네. 계속 감시하니까 각이 못 쳐가지고 정직하게 표시하는 거잖아. 계속 안 볼 때마다 숫자 바꾸다가 이제 계속 쳐다보니까 부장 못함. 냉면 퍼즐 좋네요. 집중은 0 에너지라서 별론데 그래도 쓰겠습니다. 유독가스가 2를 부여하는데 스네코에 해골이 있으면 3이 되니까 배인데 강화하면 3을 부여하는데 해골이 있으면 4인데 되니까 강화하지 않는 게 이득인 거 맞죠? 강화하면 숫자가 올라가는데 왜? 너 수학 빵점이지? 너 수학 9등급이지? 신성 너 후빵 야. 사용하지 못한다면 버려버리겠어. 집중 넣은 이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네. 이렇게 폐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아씨, 강설곤. 강설곤 못 봤네. 다 갖다 버려.
알파도 강화하면 좋아지는데 아 그건 좀 아닌 듯 죄송. 알파 강화하면 저주의 선천 달리는 거 아닌가? 아닌가?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가 좀 생기지만 더 좋은 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발 포션 쓸 수도 있겠는데 반성 플라스크 진짜 급한데 야클은 너무 강해서 다들 인게임 얘기만 했음 자꾸 싼 얘기 나오는 건 약해서 오래 걸리는 지코리타 잘못입니다. 사일런트 잘못인 건 맞지. 많은 여자 아일런트 에너지 선 넘네 자꾸. 그럼 우리 완벽한 퍼펙트 할 때는 아예 채팅창에서 그수들끼리 싸우고 있을 테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안박씨 님 말이 맞음. 퍼펙트. 나 이제 퍼펙트라고 하면 헐난 이펙트밖에 상상이 안 돼. 이펙트에게 털이 있다면 퍼펙트라고 불러야겠지. 이펙트 등반할 때는 베르마에 가서 증명을 논의하고 있겠지. 말 유익한 게임이야. 와 신경동이다. 목날먹 목성 카드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때리고 싶다. 변화할지 제거할지가 고민이 되네요. 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닐 것 같은데 뭐가 나와도 타격보단 낫겠지. 디펙트 할 때는 구체 슬롯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거나 삼각비를 재고 있지 않을까요? 디펙트가 삼각형? 인상 이거 깊지 않을 것 같음. 문서 갑니다. 수업 시간인가요? 저 잠 좀 잘게요. 오야스미나 사이. 와 결국에 3에너지가 복수를 하네.
아니 왜 수비 카드 걸리니까 안 때리냐고. 아니라고 의심했는 거지. 야소로쿠네. 야소로쿠. 아, 불가침은 진짜 빼기 싫은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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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같다. 네, 매우 기분이 나쁨. 왜 다 3에너지인지 설명 좀. 못 잡진 않겠다. 그런데 체력이 너무 많이 깎여줘. 운빨이라 어쩔 수 없다. 산성 플라스크 어디 갔어? 고기 좀 뜯으려고 맞았구나. 고기는 인정이지.
에너지 왜 이렇게 정신 나갈 거 아니야. 매를 쓰고 1페이지에서는 귀찌삐로 공격력을 깎고 2페이지는 불쾌로 공격력을 깎으면 될 것 같네요. 기가 막히네. 이제 귀지삐의 폐 잡고 있고. 다음 턴에 귀지삐 쓰고. 귀지삐를 지금 쓰는 이유는 힘을 이렇게 깎아놓고 2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미 깎인 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0이죠. 깔끔해졌죠.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달팽이도 마찬가지예요. 달팽이도 반피 될 때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귀지삐가 더 유용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뭐라고요? 아니 여기서 연코 떠서 세탁기 돌리지 마라. 악한 악당아. 아이기니까 영코 주는 거 봐라. 달팽이 첫 회에 다 3포 떠서 죽을 뻔했는데. 옥션 나와도 뭐 연막 다니라고 난리야. 어려. 와 이신성. 고동피해 때문에 잔상이 좋을 것 같아요. 번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성낙겁이기 때문에 포션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잔상 살 돈은 없겠다. 일단 보자. 포션 제거 잔상이 낫겠는데. 제거도 사실 지금 이렇게 제거하기 엄청 좋은 상황도 아니긴 한데
이 중에서 제일 효과 좋은 건 잔상일 것 같으니까 잔상을 사겠습니다. 이거 복제 포션으로 홍매 써서 심장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이 너무 없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으세요. 드로우 보면서 써야 되는데 일단 복제 포션을 웬만하면은 아껴야 될 것 같거든요. 상방에서 드로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별로 적 안 나왔네. 이 미친 발놀림은 왜 자꾸 3코스트로 그라데이션 분노. 포션 못 아끼겠다. 정말 거지 같은 게임입니다. 세력 단 하나. 즐겁다. 정말 즐거운 슬러스. 전등 알놀림 하나 더, 알놀림 하나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불쾌로 연타를 막을 수 있을 거지만 단타를 막기 위해서 민첩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성 플라스크 왜 안 주냐고. 시오디은 이지읍시오. 비비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로시 카카랑 핑핑이 힘 초기화하는 꿀팁 알려준 김에 심장 버프턴에 귀찌삐 쓰는 것 보여주면 제가 죽습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게 게임이냐. 억가 멈춰. 거 아니에요? 아니 3 에너지 정신 나갈 것 같다.
왜 저부 3... 5조? 이거 버그인가요? 와, 징그럽네, 이거. 불쾌로 연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얘 미쳤는데? 집이 없어서 다음 연타 못 막는데 진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쓰레기 게임. 게임이 적당히를 모르네. 아 돌았냐고 임마. 함뜰까 스네코 자신 있나? 아이씨. 아 주작질 하지 마 진짜. 이긴 거 같네요. 아, 크리탐 써야 되는데. 크리탐 어디 갔어? 크리탐의 타겟 찾습니다. 그래. 내가 이겼다. 팀장 잘 가고. 다신 만나지 말자. 도살 끝까지 썼네. 팀장 퍼펙트. 스네코야 고맙다. 최고 스네코야 고맙다. 114 영수증 왜 이렇게 짧냐. 너무 힘들어.